인생극장 노래는 신곡이거든요. 불타는 장미단의 민수연, 김중현, 박민수, 공훈씨의 노래입니다. 자, 우리 배웠으니까 정말 큰 소리로 한번 해요. 아시겠죠? 예, 제가요 박서진씨 나오는게 뭐예요 요즘? 살인남. 살인남의 동생이 너무 재밌더라고. 박서진이한테 뭘 물어봐. 밥 뭐 먹을래? 그럼 아무 생각 없으면 대답! 또 뭐뭐 하다가 대답 점점점은 대답! 그러니까 오빠한테 너무 재밌는 거 아니까. 박서진씨가 혼자 나왔을 때하고 그 동생이 나온 거하고는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. 굉장히 유머스럽고 아주 예능감도 있어. 그죠? 그래서 자꾸 쇼스 찾아보게 되는 거야. 예. 오빠! 어쩌고저쩌고 막 오빠하고 또 막 씨름처럼 해갖고 저기다 맸다 꽂고 막 난리치고 저는 막 진짜 현실 남매. 그러더니 뭐 물어보면 구차니까 대답을 안 해. 동생이니까. 어쩌고저쩌고. 그랬네, 뭐 어쩌고. 그랬는데. 그랬나? 그러면 점점점점 이렇게 대답 안 한다고. 점점점. 대답. 그 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해갖고 대답 안 하면 대답. 써먹으려고 그려 안 그려에 하나 더 투자해갖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대답을 안 한 걸 나를 쳐다봐봐. 대답. 너무 웃겼어요. 그죠? 자, 인생극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1절부터 2절까지 가는데, 자, 작은 소리로 한다, 큰 소리로 한다. 한번 해보시겠습니다. 가면!
지난 날의 장면 자른 날 되돌려 아마 오면 둘 셋 그 중에 최고 하이라이트 너가 나의 사랑 좋아요 쿵만 쿵 잘 서서 쿵을 하고 가야 돼 쿵 만난지 한 달만 다시 한번 시작 몸이 밑으로 좀 같이 떨어진다. 눈물 나고 꿈도 마. 눈물 나고 꿈도. 이거 아니고 몸을 떨어져. 시작. 눈물 나고 꿈도 마. 시작. 눈물 나고 꿈도 마. 시작. 눈물 나고 꿈도 마는 사랑의 역사를 쓰고 있네. 뭔 역사를 이렇게 이상하게 써. 사랑의 역. 내말내 말. 사랑의 역. 뭔가 안 평균 것 같잖아요. 사랑의 역사를 쓰고 있네. 사랑의 역사를 쓰고 있네. 아, 시작. 사랑의 역사를 쓰고 있네. 한 번 더 시작. 사랑의 역사를 쓰고 있네. 아, 잘 써. 그 다음 시작. 내 인생 그 짝 둘 셋 넷 끝난 게 아니야 그렇죠 내 인생 그 짝은 동시사명주 이상 끝 자 1절부터 2절까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자
극장은 끝난 게 아 여기를 내 인생 극장은 밑에 줄을 하면 어떻게 되는겨? 예, 우리의 되돌이표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어떻게 한다? 시작! 내 인생 극장은 둘, 셋, 넷, 끝난 게 아니야. 그렇죠! 내 인생 극장은 동시상영주 이상극. 박수! 자, 여기까지. 예, 좋습니다.